하자마자 나랑 상혁빠 러브라인이 없어졌네? 오늘 뽀뽀해줘야 되겠다. 야! 오늘 뽀뽀해줘야 되겠다. 야! 갑자기. 뽀뽀 게임. 나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오빠는 어때요? 이 안에서 커플은 없었으면 좋겠어. 오빠 커플이 있어야 돼. 커플 계속 이어지면 괜찮은데 오빠 얼마나 깨지면, 팬들이 좋아하는 줄 알아요. 깨지면 너무 골치 아파. 근데 게스트는 괜찮죠? 미주가 만약에 이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면은 오빠 위원 애들이 있어요. 있어요. 거길 좀 통과를 해야 돼요. 가반대 진짜. 하하 상엽이 뭐 나하고 몇 명 있어요. 그래서 오빠 위원회를 이렇게 해서 아, 이 친구는 진짜 괜찮다. 그러면 오빠 윤수 어때요? 윤수 우리는 괜찮은데 윤수가 별로 거라. 미주가 그걸 못 읽네. 아. 우리 남자들은 느끼잖아. 우리는 윤수 굉장히 괜찮은데 미주가 그걸 오빠, 윤수 괜찮거든. 그거 알아요? 얘 나한테 지금 말 못 걸고 있어요. 얘 나한테 지금 말 못 걸고 있어요. 너 그거 알아? 안 거는 거야. 안 거는 거지. 말도 안 돼. 못 거는 거잖아. 진짜 남자를 모르는 것 같아. 아, 몰라, 몰라. 아, 너무 오래됐지, 뭐야. 야, 이게 너야? 깜짝이야. 깜짝이야. 우리 같이 나왔었어, 라스. 야, 너 살 진짜 말랐었다, 이때. 아니, 나랑 라스에 나왔대요. 그래서 제가 언제, 근데 이. 윤수. 야, 윤수 바로 있었네, 옆에. 근데 내가 거기서 아니라. 내 스타일 아니라고 말했대요. 아, 진짜? 아니, 계속 옆에서 내 스타일 아니라고. 저도 아닌데. 저도 아닌데. 저도 아닌데. 저 친구 괜찮은데. 종엽이도 열심히 하고 갔지만, 역시 윤수가 잘하네. Friday.